우리 한 주간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네 번째 우리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도제자의 삶이요 237 현장을 살리는 24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명절을 끝나고 난 이후에 부활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 라면서 이렇게 이제 다큐 형태로 나아가는데, 암환자에 대한 사실적인 지금 항암 80번 이렇게 받고 있는 그 자매님의 그 간증과 함께 그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나가는데, 거기 안에 또 내려놓음에 이라는 책을 지었던 이용규 교수님, 몽골 선교사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도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면서 내가 늘 봐왔던 또 들었던 믿었던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더 점검되어지고 확실하게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들을 또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다큐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갔다가 그러면서 또 초대교회에 핍박하면서 순교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에서 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진짜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또 봄으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말씀 누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려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성격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질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절대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교구를 살릴 수 있도록 절대 제자로 불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존재라는 것. 원하시는 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보내셔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모든 약한 거, 모든 약함, 그러면서 모든 병도 고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자로, 내 형편과 나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줬고, 그리고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이루어 가시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모든 노예 되어지고 속국 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속국 되어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2장 13장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12가지 재앙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 내 가문과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안에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것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날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순절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광야길, 하나님의 언약길 붙잡고 출애굽하여서 나와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사역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감사, 인도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장제를 통하여, 이 수장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천국에,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 땅에 살지만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걷어서 우리가 거둬들일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 나의 모든 배경 나의 모든 배경은 천국 배경이고 완벽한 보장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현장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알곡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또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또 받아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이 확신을 날마다 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사단의 뿌리를 완전히 막는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24의 축복을 누려지고 날마다 나의 틀을 바꾸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틀을 바꾸고 나의 사역의 모든 현장의 틀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틀을 바꾸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남은 사역 이 사역의 언약의 틀로 우리가 말씀의 누림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영적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제자로 부르시고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파송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리고 끌어내어 이래서 선포하죠. 말하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들의 사역자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게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각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각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성취를 보았고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주의 천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절대의 언약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또 무엇이냐 4절에 보면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능력이시고요.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격적이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시고 우리의 내면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매일의 기도 수습을 통하여서 또 이 훈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매일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0절에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생명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말씀대로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역자인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언약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 여러분들을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삶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바로 성경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정말 심히 뼈들이 말라버리는 죽음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힘줄이 얻게 되어지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러면서 생기를 넣어서 살게 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을 언약을 주시고 이걸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선포하였을 때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완전한 생명이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죽어가 있는 현장, 나 중심에 살아가고 돈 중심에 살아가고 성공이 다라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더 우상에게 매이고 여러 가지의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점술을 통하여서 우상 문화 속에서 타락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신 현장에 죽음이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대언하고 증거할 영적 에스겔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이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도냐? 하나님 이사야 50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이 혀를 줘서 뭐 할 거냐?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사. 하나님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입술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공고한 자, 연약한 자, 낙심된 자,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되 나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 주셔서 알아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도록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사역자로 부름받은 나 하나님의 조장으로 부름받은 나 하나님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역 식구들을 살리고 나에게 있는 그 교구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라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다락방 현장과 하나님 그 현장 안에 아버지 살리라고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 학자의 혀 내가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 말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선포하는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증인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열어주시기로 하냐?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시고 성취하시는 사실적인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면서 또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후사들을 도우라고 바로 주의 천군초사를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훈련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사역의 영역 속에서 줌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가고 만나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가감없이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고 증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그 사명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각인되어져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 담대하게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받는 모든 것들을 다 받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여기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뭐하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뭐했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증인.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 정말 체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어떤 문제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언약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있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바로 가르침과 전도의 증인의 축복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초월자, 이 초월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말씀 증거는 끝까지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증인,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증인들은 성경을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 있는 하나님의 그의 목적 안에서,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도록 쓰임 받았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경기 이대교구의 모든 사역자들, 우리 예비, 우리 조장님들, 우리 사역자 모든 분들은, 구역장분들은 나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아브람도 창세기 시장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렀을 때 언약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축복의 타이틀을 주시면서 나아갔을 때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삭을 드릴 때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대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손에 준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불렀을 때 꿈꾸는 자, 꿈을 주셨을 때 이미 요셉에 대한 플랜을 짜놓으시고 예굽 나라에 또 바로에 주로 섬기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축복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다, 나를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5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언약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위하여 쓰임받고 그 일 속에서 온전하게 쓰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문제가 오는 이 포로된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고 기도를 누리고, 다니엘서 1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엎드렸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했을 때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어도 상관없고 포로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말씀을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 time, 어떤 장소, 어떤 시간도 필요 없고 nowhere,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24시 어디에 있어도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그 축복 누리면서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사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하고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누려움으로 인하여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 이렇게 와서 수태 고지를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이런 일이 자기에게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와야 될 건지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전 인류의 구원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자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때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 정말 직분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열심히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몸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또 이렇게 힘이 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고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어린 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먹자가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육신의 양식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먹지만 영혼의 양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먹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보고 섬기고 개화하면서 다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뭐냐? 영적 산모입니다. 영적 산모.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 다들 겪어보셨죠? 자녀를 양육할 때 잠 못 자고 또 여러 가지 또 몸살이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붙여준 구역 식구들, 연약한 자, 하나님 또 전도 대상자들,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먹여야 될 영적 산모. 그래서 영적 산모는 뭐야? 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내 안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시들 뽑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미 굳어져 버려서 아무 감각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것을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또 무거운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 차 있는 돌짝들을 빼주시고 나의 상처 속에 있는 이런 가시들 다 빼주셔서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옥토밭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을 잘 우리에 되어져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로 하나님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될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역자인 여러분들에게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가까이에 있어는 하나님 내 불신 가문에 있는 가족들, 또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 지역 식구들, 교회 안에 또 내가 만나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될, 또 구원 얻었지만 넘어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자들, 양떼의 형편을 하나님 내가 부지런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부지런하나? 내가 세상 일에 부지런하고 있나? 썩고 없어질 육신의 서론적인 것을 위하여서 부지런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서 내가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마음을 어디다가 두는가? 하나님, 내 솟대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다른 데서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대 필요한 현장,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현장,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약적 소통,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누리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고 아버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경기 이대교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뺏어가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뽑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을 누림으로 증인이 되어야 될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뽑아내주고 오직 예수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깊은 기도 한번 주님 앞에 입술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제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되고 아버지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문제 가운데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말씀 성취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경기 이대교구 모든 우리 사역자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생명건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